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7월 말 여름 가드닝하기 너무 힘들지요. 날씨가 습하다 보니 더 덥게 느껴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늘 정원은 기온이 더 뜨겁기 때문에 이른 오전이나 저녁에만 잠깐씩 올라오고 있어요. 정원의 꽃들도 이제는 여름에 강한 꽃들만 피어있네요. 습하다 보니 무른 잎들과 하얘진 잎들도 많이 보이고 시든 꽃들도 보여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손이 가는 만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타투라 첫 꽃이 비에 물러서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정원은 더위에 강한 꽃들만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름을 좋아하는 꽃도 있습니다. 아키메니스인데요. 꽃들이 풍성하게 계속 피고 있어요. 초여름부터 피어나 가을까지 꽃은 쉬지 않고 피어납니다. 그 중에 보라색 퍼플킨이 풍성하게 꽃이 잘 펴요. 비 맞고 꽃이 얼룩진 거는 바로 잘라주고 있어요. 봉우리 진게 많아서 잘라주면 새꽃이 빨리 핍니다. 오늘은 여름꽃 아키메네스 관리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제라늄들이 성장을 멈추니까 꽃이 잘 안 피지요. 물은병 오는 제라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름에 키우기 쉽고 꽃 잘 피는 아키메네스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키가 키우기 쉽다고 느껴지는 건 뿌리 가습에도 강하고 고온 다습에 강해서 더워지면 성장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키메네스는 게스네리카의 식물로 반 그늘에서도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중앙 남아메리카 원산지라서 고온 다습한 환경과 물을 좋아합니다. 구건 식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싹이 올라오는데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원산지에서는 여러 해 살이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이 있어서 구근을 남기고 휴면을 합니다. 구근은 캐서 실온에 보관을 하거나 화분 채로 그대로 겨울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는 실내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구근을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봄에 다시 심으면 싹이 나옵니다. 구근 심는 시기는 2월에서 4월에 심었고요. 아키메네스는 추위에 약해서 너무 이른 시기에 추위에 노출이 되면 구근이 무를 수가 있어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싹이 올라올 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토에 심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배수층으로 난석이나 마사토 등을 깔아주고 상토를 넣어주셔도 좋고요. 집에 있는 원예용 상토로만 심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아름 상토에 심어줬는데요. 배수층을 안 만들어주고 9cm 모종으로 키우다가 본잎이 나오고 좀 자라면 15분으로 옮겨서 심어줬어요. 키워보니 키가 생각보다 크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키우면 우쭐할 수도 있는데요. 우쭐하지 않게 방그늘이나 저처럼 햇볕 많이 받는 곳에서 키워야 하고요. 풍성한 꽃을 보고 싶다면 순짓기를 여러 번 해주면서 키워보세요. 순짓기는 3마디 정도 자랐을 때 생장점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전에 찍은 영상을 봐주세요. 순짓기를 여러 번 해줄수록 곁가지가 많이 나와서 풍성해집니다. 작년까지는 실내에서 키워서 많이 우쭐았었는데요. 올해는 구근에서 싹이 나오면서 바로 옥상에서 키웠더니 순짓기를 안 해줘도요 이렇게 튼실하게 자랐어요. 식물들은 햇빛 보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장마철인데도 아직 무른 거 하나 없이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키는 물음에는 강한 편이지만 입 마름이 생겨요. 한낮에는 고온에 수분 증발로 물이 빨리 마르니까 반양지나 밝은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면 간수로 물을 충분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통풍이 잘안 되는 곳에서 키우신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처럼 밖에서 키우신다면 자연 바람으로 통풍이 잘 되니까 괜찮은데요. 막혀 있는 곳이라면은 환기를 시켜주시고 통풍 관리를 서클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키들은 초여름에 꽃이 피다가 8월 중순쯤 다시 또 새순을 내어서 자라게 되는데 성장에 필요한 알비료나 개화 촉진제로 가을까지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없는 것도 있어서 비 맞고 또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름표를 붙여주려고 해요. 이름표가 있어야 나중에 시들었을 때 구근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아키들 중에 보라색 퍼플킨이 키우기가 제일 쉬워서 그런지 저희 집에는 아키미네스 중에 퍼플킨이 제일 많습니다. 아키미네스를 키워보니 꽃이 안핀건 구근이 안 생기고요. 꽃이 많이 피었던 건 구근도 크고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키메네스를 키우다 보면 물줄 때나 또 빗물에 흙이 유실될 수가 있고요. 뿌리나 구근이 위로 보일 때가 있어요. 아키들은 다른 식물처럼 뿌리가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구근 주변으로 뿌리가 뻗는데 거의 구근 위쪽에 싹이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땅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땅콩을 캘때 보면 줄기를 잡아당기면 줄기 그 바로 아래부터 땅콩들이 달려 있잖아요. 아키메네스도 줄기 아래 구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 구근에서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구근도 보이네요. 이런 구근이 보이면 상토로 복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꽃 피고 자라면서 아래에 새 줄기가 생겨서 또 올라와요. 유실된 흙은요, 좀 채워주시고, 구근이나 뿌리도 보이면 또 이렇게 흙을 복토를 해주세요. 아키메네스는 구근이 비늘처럼 붙어 있는데요. 작은 비늘 하나에서도 싹이 나오는 식물이에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에 키우기가 쉽고요. 구근만 무르지 않는다면 줄기가 잘렸어도 다시 싹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아키메네스의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라고 하지만 제가 옥상에서 키워보니까 15도에서 30도 이상까지도 견뎠어요. 그리고 월동 온도는 10도 이상에서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키우기가 쉽고요. 꽃도 많이 볼수 있는 아키메네스예요. 종류도 100종이 넘는다고 하니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여름꽃들 보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